물고기 만들기. 나 그걸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건지. 오늘도 출연계 미술놀이 두 번째 놀이. 친구들한테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줄까? 네. 필먼지, 연필, 편지봉투. 근데 우리는 편지봉투 말고 조금 더 큰 물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도넛봉투. 도넛봉투를 준비했어요. 봉투 하나는 동생 주고 하나는 여기 쓰고. 눈이 부러져야 돼? 눈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거 계란 아니야? 계란 같아? 그 안에 더 작은 거. 오한잖아. 눈을 그렸으면은 색깔을 바꿔가면서 물결 모양. 은건이 뭐 그리고 있지? 이모가 물결 모양 그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건이가 원하는 대로 그어보세요. 우와. 난 눈썹을 그렸어. 그럼, 꼬리 그릴까? 조금 더. 꼬리. 꼬리는 이모가 이렇게 묶어서 뒤에 부분 꼬리 해줄 거야. 그다. 끝났다. 잘했어요. 그러면은 형아 잠깐만 기다리자. 형아 색칠하고 있대요. 나 뼈다귀 그리면 좋겠다. 뼈다귀 그리고 싶어? 민건이 뼈다귀 그려보세요. 뼈다귀. 생선은 뼈다귀가 아니라 생선은 가시가 있는 거래. 가시? 뾰족한 가시? 뾰족한 이렇게. 가시. 그렇게 할까요? 응. 이렇게 계속하자. 그렇게 계속하세요. 꼬리는 레인보우 색깔. 이제 그림 다 그렸어요? 우와! 우와, 연우랑 민건이랑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 그치? 그럼 이제 안에다가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줘야 돼요. 왜요? 신문지를 잘 찢어서. 지금은 물고기가 너무 납작하지? 그럼 통통한 물고기를 만들어줄 거라서 신문지를 잘 찢어서 돌돌 말아서 넣어주세요. 한정씩. 네. 이렇게 찢어도 말아요. 막 찢어도 돼요? 찢어. 막 찢어. 이제 막 찢어야 돼. 너무 좁게 찍으면은 계속 찢어야 돼요? 응, 그렇게 해도 돼요. 너무 얇은데? 밑에가? 너무 좁게 됐네. 신문지를 그 안에 넣어주세요. 계속 찢어서 넣어주세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도 덮으려고? 네. 구멍에 넣어요, 신문지. 도넛에 넣으라는 거야? 여기 봉투에 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공 아닙니까 이거? 공 같다, 그치? 네, 이제 안에 넣어주세요. 민건이 잠깐 줘볼래요? 왜요? 많이 넣는 거 보려고요. 짠. 왜 민건이가 뚱뚱해? 새로운 물고기가 안 생겼다, 그치? 근데 이모가 새로운 걸 찾았어. 봐봐. 누나? 누나를 한번 붙여줘볼까? 네. 자, 이렇게 붙여. 끈적하니까 조심하세요. 맞지? 손이 붙어있네. 이모, 나한테 왜 안 주세요? 여기 있어요. 네. 조심조심 이렇게 잡으세요.
맞췄다. 물고기다. 와. 그렇지. 뭐? 아니. 이거다. 이거 뭐야? 싶어. 어디에? 할머니 집에. 오케이. 둘 다.